스마트한 투자자라면 시장의 이슈를 절대 놓치지 않죠. 돈이 되는 이슈를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 아이라 이라. 아이 돈 이슈. 와. 와 진짜 똑같다. 아이 돈 이슈. 아이 돈 이슈. 이덕화 형님 지금. 아이라 이라 낚아야지. 첫 번째 돈 이슈 보겠습니다. 아. 자, 정부가 2030년까지 전기차 보급 목표를 420만 대로 설정했습니다. 네. 전기차 많아지면 당연히 전기차 충전기도 많아져야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전기차 운행에 필요한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이 최우선이니까. 자, 그래서 충전기도 현재 5배 이상 확 늘리기로 했죠. 와.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24만 대 정도의 전기차 충전기가 있는데요. 2030년에는 123만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야. 합니다. 그야말로 대폭 확충인데 그 우리나라의 충전소 설치는 좀 어떤 상황일까? 부족하죠. 굉장히 부족합니다. 네. 자, 전기차 100대당 충전기 수를 보자면요. 영국 같은 경우가 318.5기. 그럼 미국 같은 경우는 185.3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00대당 51.7기 정도밖에 안 돼요. 반밖에 안 돼요. 네. 그마저도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충전기는 급속 충전기가 더 효율이 높다고 했잖아요. 회전율이 네네. 빨라서. 그런 급속 충전기도 많이 설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제가 말한 이 수치는 급속 충전기 수치가 아니에요. 전체 충전기 수치고 이 중에서 급속 충전기 수치는 2만 5천 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체 비중의 10%밖에 안 돼요. 휴게소나 가야 있고 막 이랬거든. 우리나라는 지금 확충을 더 빨리 더 많이 해야 되죠. 그래. 이게 진짜 전기차로 바꾸려면은 전기차 충전기 이게 아니, 먼저. 아니, 충전기가 없어서 안 사는 거예요? 아니면 돈이 없어서 안 사는 거예요? 넘어가죠. 아니 근데 어차피 정성호 씨는 네. 그 가족 단위가 많으셔서 네. 일반적인 차를 사실 수는 없잖아요. 아니 저희는 전기도 어마어마한 차 사야 돼요. 그러니까요. 근데 전기차 중에 저 가족을 수용할 만한 차가 지금 없는 상황이긴 그럼, 하죠. 대형차는 전기차가 없잖아요. 아예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환경이 좀 받쳐줘야지 전기차를 좀 많이 쉽게 구매할 수 있을 정확하십니다.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지금 그런 규제적인 측면이 지금까지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대를 못하게 막았던 부분이 있어요. 규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정부가 이런 규제들을 점진적으로 계속 이제 풀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확충 또한 많이 될 수 있다. 보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고 특히 이제 국내 그런 좀 전기차 충전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완속 충전기라고 했잖아요. 편의성 측면에서 보완할 점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거지 같은 경우는 완속 충전기 그리고 고속도로 휴게소나 이런 데는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급속 충전기를 넣어줘야 되는 상황이겠죠. 그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이 전기 설비 용량 이게 부족해가지고 충전기 설치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또 기술이 있어요. 전력 분배형 충전기라고 해서 충전 그 전기가 부족하지 않게끔 분배를 해서 충전하는 시스템인데 조금 전력이 부족한 그런 오래된 아파트도 이런 신기술을 접목시킨다고 한다면은 이런 부분에서 개선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충전 수요가 급증한 곳 같은 경우는 이동식 충전기가 있어요. 이동형 충전기를 보급을 해서 보충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관련 규제를 개선시키기로 했으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주유소 내 충전기 설치 이제 그 거리 네. 제한 이게 좀 완화가 되면 네. 기존 주유소에도 많이 설치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규제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주유기와 충전기의 거리가 6m 이상이 됐었어야 됐어요. 와, 그러면 대형 주유소만 가능하겠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지가 넓은 주유소만 이렇게 멀찍이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서울이나 이런 도심지를 보면은 부지가 얼마나 비싸요. 그러니까 이제 협소하단 말이에요, 주유소가. 근데 이런 주유소는 그러면 충전기 설치를 못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규제 때문에 도심 주유소 같은 경우는 충전기가 설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6m 규제도 정부에서 지금 개선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 네. 자, 규제가 철폐된 만큼 앞으로는 도심 주유소에서도 전기차 충전기를 볼 수 있을 텐데 이 전기차 운전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제 두 번째 돈이 되는 이슈를 봅니다.
자, 요즘 전기차 충전 시장에서 정말 핫한 기업이 있죠. 바로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인데 테슬라의 그 전기 자동차 충전 시스템이 미국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네. 그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전기차 충전소가 있는데 그 슈퍼차저라고 이야기를 해요. 슈퍼차저를 타 자동차 업체랑 제휴를 맺고 개방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기차는 크게 NACS랑 CCS로 크게 이제 충전 방식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NACS가 테슬라가 갖고 있는 슈퍼차저에 대한 구동 방식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NACS에 대한 충전 방식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보조금 지급을 안 해준다.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미국의 지금 전기차 보급에 점유율 60% 이상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보조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지금 이런 걸로 점점 협상을 맺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그럼 전 여기서 또 번뜩 드는 생각이 네. 우리의 자랑스러운 현대차. 네. 현대차도 그러면은 그 이 테슬라의 슈퍼차저 방식으로 지금 혹시 그러면 바꿔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제 CCS 같은 경우는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 폭스바겐이라든가 그 BMW 이런 독일 차들이 CCS 방식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빨라요. 충전이 슈퍼차저보다도 훨씬 더 빠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볼트를 보면은 NACS 슈퍼차저가 500볼트로 충전이 되는 반면에 CCS 같은 경우는 800볼트로 충전이 돼요. 그럼 빠를 수밖에 없죠. 네. 그 대한민국 기술력에서 네네네. 이런 테슬라는 뭘 쓰고 현대차는 못 쓰고 이러고 있지만 네네. 저희 기업에선 나름대로 이 충전 기술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시그넷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초급속 충전기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해놨습니다. 시장이 일단은 초기이긴 하지만 지금 2,300기 이상을 좀 설치를 해놓고 미국 시장에서만큼은 점유율 1위를 지금 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기술력 자체를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시그넷은 최근에 이제 미국 텍사스 주에 지은 이제 최첨단 충전기 공장을 준공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최초로 400kW급 이제 충전기를 연 1만 대 규모로 양산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지금 이 SK 시그넷이 미국에서 입지를 굉장히 잘 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방금 네. SK 시그넷은 가격이 비싸고 마진이 높은 초급속 충전기 시장을 집중 공략해서 2025년 세계 충전기 시장의 30%를 차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의 행보를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홍주원 소장이 선택한 전기차 충전 관련 유망주, 머니주의 강력한 두 번째 힌트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도대체 뭡니까? 궁금해요. 네, 이 기업은 현대차의 전기차 충전 사업 파트너사입니다. 현대차의 파트너사? 네, 현대차의 전기차 멤버십 특화 서비스 사업자로 선정된 바가 있어요. 그 이유가 이 해당 회사에 요금 수납 시스템이 있거든요. 이 요금 수납 시스템을 활용하게 되면은 구독형 충전 요금제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돼요. 네. 그러니까 즉 구독 서비스를 등록을 하면은 그냥 카드 없이 내가 그냥 아무 때나 충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요금제 우리가 하이패스와 같은 거죠. 네. 좋다. 네. 이런 것 때문에 멤버십 파트너사로 현대차랑 이제 협약이 체결이 된 거죠. 야. 지난 5월에는 차가 1200조 규모의 우크라 재건 사업에 참여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가 있었죠. 네. 근데 여기에는 충전 인프라까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이 우크라 재건에. 네. 그때 해당 회사의 주가도 같이 부각을 받으면서 급등이 나왔던 이력이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앞서 말한 테슬라의 슈퍼차저. 네. 요게 이제 미국 시장에서 갑자기 부각이 되면서 이슈로 팍 떠올랐었잖아요. 네. 그 당일 이 기업이 테슬라 슈퍼차저 관련주로 부각을 받으면서 상한가에 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 그날만큼은 대장주 역할을 톡톡히 했다. 아~ 네. 네, 이렇게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의 전기차 충전 사업 파트너 정말 강력한 힌트를 드렸습니다. 홍 전 소장의 전기차 충전 관련 유망주 머니주가 궁금하시면 카카오 채널 톡에서 주식이 머니를 검색한 후에 친구 추가해 주십시오. 카카오 채널톡 친구 추가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주목하십시오. 지금 휴대폰에서 카카오톡 열고 오른쪽 상단에 돋보기를 클릭하세요. 검색창에 주식이 머니 입력하시면 채널 목록에 주식이 머니가 보입니다. 클릭 후에 오른쪽 상단 노란색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팝업창에서
채널 추가 클릭하면 주식이 뭐니 친구 추가 완료입니다. 모든 투자 최종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혜롭고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그런데요, 이 입소문이 지금 많이 났어요. 네네네. 제 주변에서 이 프로그램 보고 도대체 그 머니주 뭐냐, 홍준 소장님이랑 좀 친해져라, 그 다음에 그 정성호 씨 그 사람 뭐냐. 이봐요. 네, 네. 제가 이 프로그램 하면서 제 두려운 게 있어요. 뭐예요? 저도 이렇게 깨닫는데 네. 이거 방송 보면서 더 이 사람들이 주식이 프로가 되는 거 아닌가, 이게 걱정입니다. 내가 먼저 사야 되는데, 내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이거 걱정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좀 정성호 씨 신경 안 쓰니까 편하게 사시면 돼요. 편안하게. 아무튼 그 우리 홍 소장님도 우리 저 출연자들이 네. 회를 거듭할수록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 보시고 상당히 뿌듯하시죠? 네, 굉장히 뿌듯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끔씩 그 학구열이 불타시는 그렇죠. 게 보이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제가 다 그게 막 뿌듯해요. 예. 자, 스마트한 투자자들의 유일무이 본방사수 프로그램 본격 시청자 참여 주식 토크쇼 주식이 뭐니 이제 정리할 시간입니다. 혹시 방송을 놓치셨거나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주식이 뭐니 유튜브를 구독해 주십시오. 방송 다시 보기부터 주식 기초 강의까지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주식이 뭐니? 주식이 뭐니? 뭐니?